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주 가끔씩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많이 겪었는데, 가끔씩 시야에서 보이는 이 아지랑이 도대체 뭘까요? 혹시 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 아지랑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아지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비문증이라고 부릅니다. 비문증! 날파리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증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문증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눈은 탁구공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의 신경층을 단단하게 지지해서 안구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시키고 광학적으로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의 물체에 상이 맺힐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이 유리체는 투명도가 유지되어야지 명확한 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유리체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망막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이때 우리가 마치 눈앞에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떠다니는 것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바로 적혈구와 단백질 덩어리들입니다. 비문증! 적혈구와 단백질 덩어리들은 유리체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데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리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이 비문증이란 게 발생되는 것이죠. 물론 10대나 20대 같은 젊은 층들도 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때는 노화가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문증! 뭐 이거를 치료하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시야를 가릴 정도로 심하고 엄청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안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